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아 내 백성이 돌아갈 길을 준비하라.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영원히 다투거나 항상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의 영과 혼이 피곤하여 내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내가 그들의 소행을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먼 데에 있든지 가까운 데에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을 모두 고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4시간 정도. 근데 말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막 저랑 제 아내랑 정신없이 찾았거든요. 4학년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아, 혼날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가 저희 부부가 들어오니까 얘가 나간 거예요. 저희는 모르고 막 열심히 찾았죠.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그 일이 정말 큰일 나게 혼났다고 혼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면 혼나는 그 과정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그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을 더 좋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건 얼마나 제가 그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열심히 얘를 찾았는지 몰라요. 온 동네를 막 헤매면서. 왜냐하면 그때 마음은 하나였거든요.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치고 싶어. 오늘도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치겠다고. 회복시키고 싶어. 나는 너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때로는 우리가 잘잘못에 너무 집착하다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잠들기 전에 조금 더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완전 멋진 일일 테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이런 그래서 이렇게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궁극의 목적은 언제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같은 마음이시겠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 느껴질 때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깝게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희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